여러분 안녕하세요. 믹스멘션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준비한 아우터들 배송이 모두 완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간절기 아우터 특집 영상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진짜 트렌디한 아우터 디자인부터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브랜드까지 여러 가지로 한번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영상 진짜 알찰 거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일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세르의 이 헌팅 자켓입니다. 헌팅 자켓 특유의 캐주얼한 무드를 조금 덜어내고 아세르만의 이런 클래식한 느낌으로 재해석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 올블랙 컬러로 굉장히 깔끔하게 출시된 제품이에요. 얘는 엉덩이를 가려주는 하프 기장으로 출시가 됐고요. 다 이렇게 엉덩이를 가려주는 하프 기장감으로 나온 게 이 아우터 트렌드더라고요. 얘도 딱 그래서 적당한 기장감이어가지고 너무 예쁘게 착용할 수 있었고요. 제가 이 자켓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트렌치코트랑 그 헌팅 자켓의 중간 라인의 어디쯤을 잘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만든 제품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확 받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안감 따로 없이 제작이 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간절기 가볍고 산뜻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중 잠금으로 여기 이렇게 지퍼가 한 번 있고 또 단추로도 잠궈서 여밀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엉덩이 가려주는 기장감 아주 마음에 들고요. 또 얘 같은 경우엔 안쪽에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이 스트링으로 허리 핏을 살려가지고 핏 조절해서 입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빅포켓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거슬리지 않게 되게 은은하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장인분들이 슬랙스나 화이트 팬츠랑 같이 쓱 매치해주기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아우터는 바로 브랜드 유제이의 이 클래식한 아우터를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아우터 중에서 가장 클래식하고 또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서 제가 블랙 컬러, 오트 베이지 컬러 두 가지 다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자켓의 매력 포인트는 저는 단연 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텍스처감이 느껴지는 원단감인데 얘가 블랙 컬러보다는 이 오트 베이지 컬러에서 조금 더 잘 보여가지고 이 제품으로 원단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리랑 레이온 원단이 혼방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차르르 떨어지면서 찰랑찰랑하고 부드러운 소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소재가 조금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입어도 구김이 덜 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깨 라인 보시면 얘가 전체적으로 패드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끝쪽에만 살짝 들어가 있어서 부담 없이 입어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실루엣을 딱 깔끔하게 보여지게 해서 너무 좋고요. 뒤를 딱 돌아보시면 얘도 기장감이 짧지는 않아요. 엉덩이 살짝 가려주는 기장감인데 뒤트임이 이렇게 있어서 활동성 면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제작된 그런 제품입니다. 간절기에 착용하기 딱 좋은 두께감이고요. 정전개 방지를 위해서 안감은 비스코스 레이온 원단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자켓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단추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래식한 디자인의 자켓에 우드 단추를 사용해서 뭔가 이렇게 너무 차려입은 듯한 느낌보다는 내추럴하면서 자연스러운 자켓의 멋을 더 살린 게 바로 이 단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브랜드 유제가 차분하면서도 유행 없이 입기 좋은 옷들이 많이 발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품 더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다 준비한 이유가 컬러가 다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컬러를 준비했는데 블랙은 제가 유제이의 이 셀비지 데님이랑 진짜 딱 간결하게 한번 코디를 해봤고요. 오트 베이지는 조금 더 뭔가 내추럴하면서 자켓에 차르르르 떨어지는 원단감을 살려서 코디를 해봤거든요. 뭔가 어떤 게 더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또 그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클래식하고 유행 없이 입기 좋은 이런 딱 깔끔한 자켓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 추천드려요. 세 번째 아우터는 제가 정말 뽕을 뽑으면서 입는 이 블루종 붐버 자켓을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얘는 진짜 휘뚜루마뚜루 아이템인데 이 소재 글로시한 소재가 진짜 매력적인 제품이거든요. 살짝 이렇게 소재가 주는 유니크함이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이 자켓을 어떻게 입냐면 바람막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얇은 이런 아우터들을 입었었을 때 얘를 살짝 레이어
페리어드해가지고 딱 간절기 시즌에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1온스 패딩이 되어 있어가지고 살짝 패딩감이 있긴 한데 얘가 1온스라도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바람 불고 너무 추운 날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2만원 아이템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얘가 살짝 오버사이즈로 나왔는데 패턴감이 느껴지면서도 뭔가 실루엣의 볼륨감을 딱 살려줘가지고 오버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뭐 뚱뚱해 보인다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고 포인트가 살짝 들어가 있고요. 이중 잠금 처리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지퍼 한번 잠고 똑딱이로 여기 한번 다 여며가지고 또 깔끔한 실루엣으로 연출해서 입어보실 수가 있어요. 편안한 코디에도 어울리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원피스라던가 레이스 스커트라던가 롱 스커트 입었을 때 이 아우터 같이 걸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되게 믹스매치한 듯 입을 수 있으면서도 뭔가 여러 가지 스타일링에도 다 잘 어울린다 생각해가지고 진짜 손이 많이 갔던 아우터예요.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컬러에 반해서 선택한 언쿡드의 이 붐버 자켓이에요. 올 시즌에는 제가 조금 이런 코트 아우터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인데 얘는 코트는 100% 바이오 가공해가지고 원단을 조금 탄탄하면서도 구김 안 가게끔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소재가 굉장히 좀 쫀쫀해 보이는 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하이넥까지 목끝까지 딱 잠글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단축 컬러도 원단 컬러에 맞춰가지고 다 염색을 했더라고요.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온 자켓이고요. 안감 보시면 다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쉬로 되어 있는데 뭔가 원단의 안감까지도 신경 쓴 자켓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소매를 살짝 접어서 입어서 메쉬 안감 보이게끔 연출을 해주셔도 좋고 지금 보시면 소매 라인 그리고 마감되어 있는 끈 라인에 살짝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핏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가 드롭으로 되어 있어서 사이즈 구애 없이 5566 분들 모두 착용 가능하시고요. 양쪽에 큼지막하게 포켓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저는 이 디테일이 또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딥한 그린 컬러여가지고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고급스럽고 뭔가 묘하게 소장하고 싶은 자켓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는 언쿡드의 붐버 자켓입니다. 이번에도 컬러감 때문에 선택한 자켓인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뭔가 빛바랜 듯한 빈티지 워싱감이 돋보이는 자켓이고요. 얘는 신생 브랜드 카달로그라는 곳의 제품인데 여기가 의외로 제 스타일인 옷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옷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이 제품은 미국 특유의 그 필드 자켓을 모티브로 재해석한 아우터라고 하고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포켓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워크웨어스럽게도 연출해보실 수 있는 자켓입니다. 사이즈 꽤 넉넉하게 나왔고요. 얘는 또 허리 부분에 이렇게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끔 단추가 두 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내추럴하게 툭 떨어지게 입고 싶은 분들은 그대로 입으셔도 되고 허리 라인 강조해서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사이즈 조절해서 입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룩북을 봤는데 아주 내추럴한 그 화이트 원피스에 이 자켓을 툭 걸친 사진을 보자마자 나도 이렇게 입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믹스매치 스타일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빈티지한 스타일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자켓 분명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얘도 소재가 코튼인데 막 이렇게 빳빳한 코튼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워서 피부에 닿았었을 때도 감촉이 굉장히 좋은 소재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모해주세요. 올 시즌 필수 아이템이 바로 이 윈드 점퍼거든요. 뭔가 예전에 윈드 점퍼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집 앞에 나갈 때 입어야 될 것 같고 운동 갈 때 입어야 될 것 같고 칙칙하면서도 스포티한 디자인의 윈드 점퍼가 많이 나왔다면 올 시즌에는 트렌디하면서도 딱 이렇게 컬러풀한 아이템의 윈드 점퍼가 정말 많이 발매가 될 거기 때문에 꼭 하나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여민 제품이고요. 여민에서 의류가 출시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저는 이거 컬러감이 너무 예쁜 약간 얼굴을 살아내게 해주는 핑크 컬러라 선택을 했고요. 원단에서 느껴지는 이런 유니크함이 있습니다.
목 부분에 약간 이렇게 쿠션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핏을 예쁘게 잡아주고, 제가 지금 이거 한 번 입었던 거라서 밑단에 스트링 조절해가지고 좀 조이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스커트랑 매치해도 예쁘고 뭔가 레이어드 룩을 입었었을 때 이만한 포인트 아이템이 없더라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레글런 디자인으로 나와서 사이즈 구애 없이 너무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고, 일단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물론 레이어드템으로도 입지만 조금 추울 때 이런 아우터 안에 한 번 더 이너 입기 전에 보온용 아이템으로도 이만한 제품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컬러 포인트 딱 주면서도 뭔가 코디가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번 아우터는 제가 지금 계속 입고 있었던 이 스텝 어라운드의 블루종 아우터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얘는 사실 컬러가 너무 내추럴하고 예뻐가지고 선택한 아이템이에요. 이 디자인 자체도 깔끔한데 컬러가 여러 가지 그 내추럴한 제가 좋아하는 무드에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서 선택을 했고, 브이로그에 한번 먼저 플리츠 스커트랑 같이 매치해서 보여드린 제품인데 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이 제품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스텝 어라운드 브랜드 자체가 이렇게 조금 직장인 분들, 대학생 분들이 입기 좋은 그런 기본 아이템을 잘하는 브랜드여서 간절기 아우터도 너무 예쁘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얘가 여기에 조금 더 화면보다는 노란기가 빠진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샤르르르 떨어지는 바이오 워싱된 원단입니다. 그래서 원단감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왔어요. 제가 이런 아우터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부피감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얘를 먼저 입고 위에 뭐 트렌치코트라던가 조금 더 오버사이즈한 아우터를 딱 매치해가지고 레이어드 할 수 있어서 여러 겹, 좀 간절기에는 날씨가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 겹 입기 좋아가지고 좀 얇으면서도 가볍게 입기 좋은 아우터로 한번 선택을 해봤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플리츠 스커트랑 코디 한번 꼭 해주세요. 같이 입었었을 때 뭔가 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항상 진짜 제가 매 시즌마다 레더 자켓 소개를 해드리는데 봄에는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의 레더 자켓이 발매가 돼서 이 노티아의 아이템으로 제가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후보군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은 디자인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로 선택을 했고요. 굉장히 좀 넉넉하게 나온 오버사이즈의 레더 자켓이에요. 비건 레더인데 요즘에는 비건 레더도 너무 진짜같이 나와가지고 저도 받아보고 퀄리티에 조금 깜짝 놀랐고요. 사이즈가 넉넉해서 진짜 툭툭 걸쳐주기 좋아요. 레더 자켓 하면은 좀 클래식하고 매니시한 느낌의 그런 디자인이 많은데 얘는 조금 더 가볍고 해절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업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저는 진짜 툭툭 걸치기 좋더라고요. 밑단에 이렇게 포인트 들어가 있고 뒤에 보시면 절개 디테일이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루엣이 뒤에 라인이 되게 예쁘게 빠진 레더 자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은 진짜 휘뚤마뚤 데일리템이기 때문에 간절기에만 스타일리시하게 한번 매치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꽤 다양한 아우터들이 준비돼가지고 좀 뿌듯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코디랑 아우터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